짜잔. 아, 딱 공기 시원하다. 꺼져. 꺼져. 아, 여기가 옛날에 저 국민학교였답니다.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동아실 붕괴라고 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구경 왔습니다. 구경 왔어요. 여, 잠깐, 여, 옛날에 국민학교 때, 였다며요. 예, 예. 아, 그래요? 오, 근데 이거 저 간판 보니까 이거 산악회라고 써놨는데. 예, 예, 예. 67년도에 이제 군사정부에서 이 산속을 하고 농어촌에다가 학교를 다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6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예. 83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학생 수가 하나 없으니까 여기가 전부 화전민들이 살던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화전민의 자녀들이 예, 예, 예. 여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7년이 졸업을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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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이걸 인수를 했고요. 네, 그러니 이게 교실입니다. 아, 이 교실 거의 참 옛날 생각 납니다. 네. 이게 교실이 예, 예, 예. 이렇게 걸쳐놨는데 이게 교실이고. 와. 그다음에 이제 예, 저쪽에 예. 있는 건물이 예, 예. 선생님 방이에요. 어, 그랬구나. 선생님 방이고, 이쪽은 뭐, 처녀, 총각 선생님, 선생님 방이고. 이게 옛날 네. 오지가 되나는 이제 선생님도 네. 이어서 먹고 자고. 그럼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쪽에 있는 건물이 소사집이에요, 소사. 아, 그 옛날에 그, 저, 이것저것 관리하고. 네, 관리하는 소사집이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구해주라고 데가 급식소예요. 급식소가 뭐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군사원적으로 우유가루를 탁구해서 공급을 했을 때 예, 예. 여기에서 옥수수하고 우유하고 끈끈 데다가 이렇게 쪄가지고 학생들한테 점심으로 걸렸습니다. 맞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점심을 줬는데 그때 추가이가 없으니까 예, 예. 애들이 책보에다 양재기 하나씩 다 갖고 다녔고 숟가락으로. 그랬구나. 그래도 여기서 퍼서 그거를 점심으로 먹고 예, 예, 예.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 일대에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걔네들이 여기 와서 다 먹었네. 아, 이 참 역사가 있는 예, 학교네. 예, 예. 아니 근데 이거 저 흉여는 마을이 없어요. 올라가도 마을이 안 보이네요. 그게 옛날에 화전민들이 있다가 예, 예. 에, 정부에서 전부 소개를 시켰어요. 산에다 막 불을 지르고 뭐 예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장공리들이 예, 와서 예, 내려오고 보니까 싹 소개를 시켰어요. 보상금을 주고 그래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다 나가는데 아 제가 가르치는 데가 정상인데 예. 여기서 이제 걸어서 아마 한 시간반 올라가면 큰 분지가 있고 예예예. 큰 산 꼭대기에 큰 데가 있어요. 예예. 거기에도 화전민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싹 다 이사 다 지금은 싹 없죠. 정부에서 소개시켰습니다. 아 그 올라가 봐도 경치 좋겠네요. 어 경치는 좋은데 자동차로 차로 빨리 차면 한 2, 30분 올라가요. 와 많이 걸리네요. 많이 걸리죠.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치가 좋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작나무 숲이 여기예요. 아 예, 뒤에 산 예예. 예. 네,
여기 제가 가르치는 데가 꼭 북로모가 자랑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골짜기로 예예 예. 사는 애들이 골짜기로 와서 학교 와. 다니고 좌우 위에서 내려오고 진짜 그런 학교죠. 아니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까지는 학교 안 다녀봤어도 진짜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도 그대로죠. 예예 옛날에 저도 이거 학교 어릴 때 진짜 좀 저하게 다녔는데. 아 그럼 형님은 여기 완전 원주민이시네요, 그지? 아니요, 저는 원래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왜 터를 여기까지 오가?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보니까 관보에 예예 이거를 입찰을 한다고. 어,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내서 제가 낙찰을 했어요. 와. 다섯 사람이 경쟁을 했어요. 이 자리를. 근데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낙찰을 했어요. 보물 덩어리 잡으셨네요. 이게 보물이지 뭐예요. 근데 저희가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내과가 저는 내과예요. 한번 가보세요. 아 그래요? 네. 어 잠깐만 볼게요. 아 아 그렇구나. 바로 앞에 계곡이네. 야 멋지다 계곡. 야 계곡이 멋지네요. 물도 네, 물도 너무 맑아. 예, 그럼요. 야 여름에도 추워서 못 들어가요. 야 진짜 좋은 데다. 막 지내진 마당으로 내물을 흐르는 것 같아요. 맛입니다. 아 그럼 형님은 여기 혼자 사세요? 아 서울 살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여기 와서 산 지는 한 4개월 됐어요. 오 여기서도 살아요. 야 진짜 터 잘 잡으셨다. 네. 아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자리를 건들 잡은 거. 맛입니다. 네. 야, 선생님들이 진짜. 이거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거 지어준 거고. 아 이게 그거네. 아 진짜 이쁘다. 아 형님은 진짜 보물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쓰라고. 그렇구나. 예, 여기 저 아까 사당 형님 말씀대로 여기를 저 관보에 나온 거 보고 옛날 저 동아실 국민학교 분교입니다. 분교 이거를 저 낙찰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신다고 하네요. 야 참 국민학교 이거 보이 참 옛날 생각 납니다. 야 이 아이 그대로 남아 있구나. 지금은 저 물론 폐교지만은 요 안에 요렇게 요 이게 저 국민학교입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아담하지. 아 진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십니다. 이런 저 국민학교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렇네요. 지금은 이렇게 이쁘장하게 좀 그 손질을 해가지고 이래 바꿔 놓으셨네. 아니 그러고 저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 묵고 자고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저 묵고 자고 했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가 저 옛날에 관사였다고 하네. 여 써놨네. 여 저 처녀 총각 선생님 방. 그 옛날에 여기서 묵고 자고 하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다고 하네요. 아, 방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보존 잘 때가 있다. 인제 남전 국민학교 동아실 분교. 아, 진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학교가 진짜 좀 매나지. 진짜 추억이, 옛날 추억이 조금 떠오르고, 그러고 여, 무엇보다 여, 계곡 옆에 이렇게 상간 학교가 있다는 게 참 진짜 좋습니다. 보기가 학교가 쪼맨해요. 아담하고. 아, 이거 진짜 잘 보고 갑니다. 예, 지금 그 비포장으로 한 20분 정도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이제 마을이 조금 보이네요. 저 건너편에도 저 아까 가봤는데 어디 일하러 가신 건지 저 주민은 없어요. 그냥 없고 마을 경치만 이래 구경하고 갑니다. 계곡물이 이게 진짜 수량이 풍부합니다. 이게 산세가 진짜 좋다. 아, 이거 저 표고 저거 버섯 저거 해놨네. 이게 저 표고 버섯입니다. 표고 버섯. 예, 산 속에 있으니까 경치 하나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공기 시원하고. 아까 여 발단가 보니까 우리 억수로 찹더라고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러십니다. 야, 계곡 완전히 막 장관입니다. 멋지다. 예, 지금 아까 그 마을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저 동아실 계곡 하는데 여기 와가 있습니다. 야, 풍경 좋다. 저 물 한 쏟아지는 거 안 보이소? 여기 저 동아실 계곡이라 하는 데가 그 1년에 여름철에 한 번만 여기 저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를 저 알아보니까 여 계곡 이제 저 지나면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 산양삼하고 각종 그 야채 그 약초 같은 거 그런 거 산에다가 다 심어 놨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만 여기 저 계곡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여기 지내고 여기서 살면은 진짜 여름 걱정 안 하고 그냥 저 지내겠습니다. 저 폭포 저 떨어지는 저 물 줄기가 여 카메라에 있는 데까지 막 난리가 오고 익합니다 지금. 여 주변에 보면은 지금 텐트 치고 야영하는 저 야영객도 보이고 시원하게 좋습니다. 여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은 그 마을 들어간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름에만 개방하고 그 여름철 성수기 끝나면은 그 여기를 저 차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저 경치 진짜 좋은 거 보네요.
계곡이 이래 아름다운 줄 여 오니까 또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정말 좋다.